네. 제일 먼저 그 윤재호 감독님과 배우 이나영 씨가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뷰티풀 데이즈 영화에 대한 소개와 간단한 소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각 감독님과 배우님께. 뷰티풀 데이즈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고요. 14년 만에 만나게 되는 아들과 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감으로 말하자면 저는 개막작에 선정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예산 예술 영화지만 이렇게 힘을 합쳐서 뜻이 있는 분들과 함께 열심히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러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나영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민입니다. 일단 한국 배우로서 가장 기다리고 또 기대되는 영화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오신 자리에 저희 뷰티풀 데이즈가 첫 번째 관객으로 그분들에게 보여질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큰 영광이고 또 어떻게 봐주실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저 또한 궁금합니다.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서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 질문사항 간단하게 한두 가지 받겠습니다. 혹시 있으신 분들은 저쪽에 이혜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동화 이혜리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배우 이나영 씨에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작품을 이제 공개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이 드셨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제안도 있으셨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이 뷰티풀 데이즈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작품을 이제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작품이 나에게 좀 어떤 의미를 남기게 됐는지 그두 가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대본을, 감독님의 대본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냥 제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형식에, 그리고 캐릭터도 많이 접목이 돼 있었고, 그리고 일단 시내도 굉장히 재밌게 봐서 거의 보자마자 마음을 좀 정말 그냥, 그리고 또 왜냐면 이 캐릭터가, 결코 약하지 않은 어떠한 비극적인 사건들을 겪었음에도 삶에 지지 않고 담담하게 살아가는 캐릭터인데, 그거를 굉장히 감독님께서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선뜻 결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영화를 찍고 나서는 조금 더 제가 몰랐던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했고, 또 일단은 감독님 영화의 영화 스타일에 같이 참여하게 돼서 저는 또좀 굉장히 좋았어요. 조금 이제까지 방식과 좀 다른 방식으로 감독님께서 촬영을 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워낙 펀티와 뭐 어떠한 분위기 느낌들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이 다좀 좋은 마음으로 영화 촬영을 다 네, 또 다른 질문도.